This is crazy. This is crazy. This is crazy. 프레드릭 메릴랜드에서 개인상해 사건을 청구할 때 네 가지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법정 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레드릭 카운티는 메릴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운티들 중에 하나이며 카운티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메릴랜드주는 현재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교통 그리고 건설에서의 확장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상해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직업상해 사건들에 대해 관련된 많은 분들이 본인의 권리와 선택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은 혜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프레드릭 카운티는 보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즉 프레드릭 카운티의 판사와 배심원들은 자동차 사고와 개인상해 사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사와 배심원들의 보상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카운티가 확장함에 따라 최근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트릭 코트와 서킷 코트로 반환되는 판결들 또한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상해 피해자분들이 법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폴턴와 슈어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수백 명의 고객들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양인들은 프레드릭 인구 중에서 4%를 차지하고 있으며 히스패닉인들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그리고 중국인, 베트남인,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의 권리들이 많은 경우에서 법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폴턴와 슈어 법률회사는 이런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어, 중국어, 스페니쉬어를 구사하는 법무사무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This is crazy, this is crazy, this is crazy.